흰머리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. 그냥 천연 염색 하세요. 헤나로. 어떤 브랜드든지 상관없습니다. 저는 좀 편해서 러시헤나를 하는 거고요. 러시헤나 아니라도 한국에 나와 있는 천연헤나, 반드시 100%인 천연헤나. 안녕하세요. 미국 조지아의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. 지금 헤나로 뿌리 염색을 하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. 네, 머리 감고 영상 찍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, 네, 항상, 네. 찍어도 찍어도 부끄러운 건 어쩔 수 없어요. 하지만 너무 좋은 이 천연 헤나에 푹 빠져 사는 제가 또 오늘 영상으로 헤나를 찍게 되었습니다. 러시 헤나도 좋지만 뭐 어떤 헤나든 상관없어요. 천연 염색이 정말 좋다는 거를 광고하고 싶어서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. 뿌리 염색 얼마나 자주 어떻게 하시나요? 오늘 제가 2주 만에 또 뿌리 염색을 했어요. 왜 이렇게 자주 하냐고요? 흰머리가 나기 전에, 요놈들이 올라오기 전에, 그냥 팍, 마사지 겸, 네, 마사지 겸, 두피 마사지도 할 겸, 뿌리 염색, 예, 했습니다. 앞으로 2주, 3주마다 하려고 해요.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흰머리 스트레스에서 쫙 벗어나는 것 같아요. 흰머리를 거부하거나 나이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할수 있는 만큼, 네, 버텨보고, 또 즐겨보고, 네. 천연 염색 너무 좋아요.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워요. 애틀맘과 함께 천연 헤나 염색에 빠져보지 않으시겠어요? 이번 뿌리 염색은 러시헤나의 마론으로 했어요. 이거는 약간 더 붉은색, 밤색 계통이라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했는데, 제가 첫 번째는 러시헤나의 브론으로 했고, 두 번째는 르와르. 그 다음에도 뿌리 염색을 르와르로 한번더 했었고요. 지금 마론으로 그 다음 한 거예요. 지금 봐서는 그렇게 붉지는 않아요. 르와르로 했을 때좀더 검정색, 톤다운이 되면서 검정색이었다가 이걸 쓰면서 다시 브론으로 했던 그런 약간의 느낌? 하지만 또 마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, 네. 지금 색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요거.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고 계시고 인도 그로서리 마켓에서도 판매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거를 하나 샀어요. 이 러시헤나와 일반 헤나의 차이점이라면 천연이라는 건 똑같아요. 그런데 차이점은 이거는 공장에서 핸드메이드라고 하는데 미리 숙성을 다 시킨 거예요. 그래서 이 헤나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섞어서 얘 가루가 혼합이 된 거고 얘는 좋은 것들을 섞어서 이미 숙성까지 시켜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고 싶을 때 바로 뜨거운 물에 녹여서 염색을 하면 돼요. 절대 다른 성분이 들어가서 바로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둘다 똑같이 3시간 이상, 4시간, 5시간 정도 해야 원하는 색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. 러시헤나는 네 가지 색상이 있어서 제가 그걸 비교해 드리려고 흰머리 가발을 샀잖아요. 그런데 그 마지막 로찌는 이 일반 헤나와 같은 붉은색이에요. 그래서 이 색상을 제가 볼겸 해서 러시헤나 세 가지 색상과 이 르프르 헤나로 염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. 저의 아바타. 짠! 네, 가발을 사서 제가 그 염색 네 가지 색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제가 아무리 하고 설명을 드려도 저는 한20% 정도가 흰머리이기 때문에 이게 확 와닿지가 않으신가 봐요. 메일로 엄청나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누아르, 브론, 마론, 그리고 로찌를 하려다가 안 하고 느프른 헤나 이렇게 했어요. 이제 얘를 머리를 감겨서 색상을 봐야 되는데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리를 감아봐야 알겠지만 실패한 것 같아요.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제가 벌써 2년 됐죠. 미용실에서 화학 염색을 할 때는 정말 2주만 되면 여기 하얀 머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한두 개씩. 그러면 뽑기도 하고, 자르기도 하고, 이렇게 가리고 다니다가 이게 한계에 차요. 한달좀 지나면. 그래서 두달 버티지를 못하고 미용실을 가곤 했었죠.
미용실에서는 그 암모니아 냄새가 굉장히 저는 되게 자극적이에요.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약을 배합을 해놓고 좀 몇 분 지나고 나서 하면 이 암모니아 냄새가 나가서 좀 낫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원장님이 좀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. 그런데 저는 또 참을 수 없는 게 그 염색약을 바르면 앞에는 막 간지러워요. 미치게. 근데 또 뒤쪽은 또 따갑고 아픈 거예요. 말은 뭐 제가 감자물로 머리를 감으면서부터는 뿌리 염색을 하러 안 갔죠. 감자물, 광황, 비트가루, 커피 섞어서 제가 머리를 매일 감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머리를 매일 감은 건 아니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거기에 5분 내지 10분, 15분, 뭐 목욕할 때는 30분씩 뭐 들었다 담갔다 하는 거긴 하지만 뿌리고 있다가 머리를 감아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흰머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상태로 살았었거든요. 그런데 제가 러시에나를 알고 나서부터는 싹 바뀌었죠.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. 러시에나로 완벽하게 브릿지한 것처럼 커버가 되니까 와 감정을 딱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. 내가 어떻게 그렇게 1년 5개월을 버텼나 싶기도 하고요. 그런데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. 감자물로 머리를 하면 사실 린스를 안 해도 너무너무 부들부들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직도 하고 있는 거는 커피물. 커피 한 컵 타서, 네, 머리 헹굴 때. 저처럼 머리가 길거나 머리가 많이 상해서 머리 감을 때 머리가 많이 뽑히시면 커피 한 잔 타셔서 미리 린스처럼 미리 머리를 축축하게 축여주시고 또는 헹군 다음에 비누나 샴푸로 감으시면 머리 빠지는 거 없고 엉키는 거 없어요. 그리고 부들부들해지고 네 그게 하나의 팁이고요. 사실 뭐 감자물에 제가 커피물, 강황, 비트가루 할 때는 저 얼굴도 씻었거든요. 그게 천연팽이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피부가 뭐 각질 생기는 생각해보면 그 감자물 하는 동안 얼굴 각질 제거를 한다든가 각질이 낀다든가 그런 적이 없었어요. 그게 아마도 그 감자물에 커피, 강황을 섞어서 제가 머리도 담그고 있고 또 얼굴 세수도 계속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마사지와 같이 동시에 둘 다 두피 마사지 또 헤어 얼굴 마사지까지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염색하실 때 다들 염색 빗을 사용하시더라고요. 염색 빗을 잘못 사용하시면 대래 두피 자극을 주고 또 그 촘촘한 빗 때문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거든요. 그러니까 손으로 하셔도 돼요. 장갑 끼시고 손으로 염색 흰머리 많은 부분 비벼주시고 두피 마사지도 손으로 하잖아요. 장갑 끼시고 하면 되니까 손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해요. 저도 손으로 하고 또 영상에서 많이 보시면 손으로 하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권해주세요. 남이 해줄 때는 빗으로 조심해서 하니까 머리카락이 안 빠지지만 내가 할 때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. 그러면 손으로 묻혀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. 머리를 네 이렇게 굵은 걸로 좀 빗어주세요. 일하고 왔더니 머리가 막 좀 엉켜있긴 한데 별로 빠지진 않아요. 워낙 굵은 빗이라서 이렇게 좀 빗어주시고요. 저는 머리를 묶고 흰머리 가장 많이 나고 가장 잘 보이는 곳만 오늘 지금 터치처럼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두피 마사지 할 때도 그렇고요. 이렇게 헤나 염색할 때도 흰머리 많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고 많이 비벼주셔야 마사지도 되고 또 염색도 되고 끝부분이 항상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머리카락에만 너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열심히 발라주시는데 끝부분은 이 피부에 닿을까봐 걱정하셔서 화학염색은 두피에 닿으면 따갑고 아프고 하니까 잘 안 비비시고 그렇게 하는데 천연 헤나는 네, 두피 마사지 할수록 좋은 거니까 많이 많이 비벼주세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머리를 좀 풀고 두피 마사지를 다 바르셨다면 부분 뿌리 염색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체 할 때도 먼저 이렇게 바르시고 좀 떨어지긴 해요. 나중에 치우면 되니까 마사지를 해주세요. 이렇게 네 안쪽부터 시원해요. 뒤쪽까지 이렇게 장갑 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. 남이 마사지 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 좋다고 장갑 꼈을 때 전체적으로 뿌리부터
이렇게 끝쪽으로 해주시는 거예요. 끝쪽으로 이렇게 다 되면 또 이렇게 이렇게 밑에서 뿌리 부분을 하는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척척 쌓아 올라가셔도 되고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내리셔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생머리는 이렇게 피는 게 중요하지만 만일에 웨이브가 있다고 하면 하면서 이렇게 곱슬곱슬 차곡차곡 위로 얹어주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풀렸을 때, 풀었을 때 이 웨이브가 살아있다고 네, 전문가가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우리 방탄 소호주 노래를 불러서 아주 소호주 가사가 또 한번 한국에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다 그래서 너무 기뻐요. 소호주 가사 좋은 건 정말 누구나 암이라면 알고 한글날 전 세계적으로 소호주 가사 쓰기 경연대회? 경연대회는 뭐지만 릴레이처럼 행사가 있었어요. 그래서 아미들은 소우주 정말 좋아하고 가사 다 쓸 줄 알고 외우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되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굉장히 자유롭게 그거를 잘 불러줘서 또 우리 방탄하고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. 이렇게 하고 3시간 동안 이승윤 30호 가수 노래와 우리 방탄 노래를 들으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이따가 머리를 감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 좋은 소재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